오, 거침없는 열받았어. 너무 궁금해, 너무 궁금해. 네. 이거 2배속 아니죠? 초임씨 걸 봐야 돼, 초임씨 걸. 지연이. 어, 지연이. 솔직히 저 기분 좀... 나빴어? 네. 아, 원래 지연이를 신경 썼는데. 근데 갑자기 성화 씨까지 들어와서. 저는 오늘 데이트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. 원래 여자친구였던 것처럼 편했어요. 한 표 이상? 두 표? 두 표 정도? 두 표만 채은 씨와 로빈 씨. 어, 무조건. 어? 왜? 뭐야? 왜? 왜? 이런 거 하지 마! 뭐야? 왜? 야, 너네 이리 와봐! 아, 이리 와봐! 왜? 왜? 사진 붙어! 아, 우리는 아리켜주세. 감질나네, 진짜. 기분은 그래도 나쁘지 그렇죠. 않은 것 같아요. 아니야, 초임 씨 못 받은 것 같아. 설마. 데이트 챌린지 중에 오늘이 제일 재밌다. 완전. 지금 고승우 씨의 약간 타겟이 된 맞아요. 느낌이라서. 네. 야, 지연아 오늘은 저거 안 먹어? 아, 라면? 왜 그래? 오늘 라면 안 먹어요. 좀 걸을래? 아, 그러다. 맞아, 민우 씨와도 뭔가 깊은 대화를 했어. 저 중에 러브가 있어야 되는데. 오, 맞나 봐. 오. 어, 놀라울 정도라고? 이게 무슨 웃음이야? 어? 우리의 적은 성하였어. 우리끼리는 이제 좀 풀자 뭐 이런 맞아. 느낌이죠. 흥나 씨는 오히려 로빈 씨랑 그때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는데. 살짝만 잡아볼게. 어. 떨리네. 뭔가 꽁냥한 건 로빈 씨였어. 나 오늘 진짜 기분이 좋아. 아, 진짜? 아 맞아. 민호 씨도 또 되게 좋아했죠. 되게 편해했어. 네. 오빠, 난이 괜찮던데? 얘기 한번 해봐야겠다, 했지. 궁금하다. 한 표? 좀 표수가 있을 것 같은데. 설마, 저거. 갑자기 빵표. 오! 우와, 왕년 두 표야? 일단 누구지? 로빈? 아니 일단 민호 씨. 민호 씨. 어, 민호 씨. 네. 의기 양양. 의기 양양. 와.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. 성아 한 표, 황란 두 표. 그러니까 지금 두 표밖에 안 남았는데. 왠지 그러면 하나 아니고 골빵이야. 어, 그러니까. 2대 빵. 그러니까 초임 씨 표정이 조금 이상했던 게 0표다. 0표야. 그러면 채훈이가 마음이 바뀐 거 아니야? 아니 근데 지금 누가 0표인지 모르니까. 어, 어떻게? 초임 씨 0표 같아. 초임이 두 표. 한 표. 나눠봤는데 한 표. 이야. 지연이는 고승우. 응. 한 초임은 네. 이채훈이니까. 왠지. 어.